예수의 소년 시절. 해마다 과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. 요셉, 과월절이 다가오는데 올해도 예루살렘으로 가야겠죠? 그럼, 예수가 벌써 12살인데 큰 명절을 빼놓을 순 없죠. 우리 집안도 과월절 준비해야죠. 예수의 가족과 친척들은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. 명절이 끝났으니 이제 집으로 갑시다. 각자 자기 짐 챙기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신 차리고 잘 따라와. 마리아, 예수 잘 챙겨요. 아까 보니 사촌 이모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더라고요. 여보, 예수도 다 컸어요. 하지만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. 선생님, 아까 하신 말씀에 질문이 있습니다. 오호라, 꼬마 녀석이 제법이군. 그래, 무엇이 궁금한가요? 하느님께서 엘리야 예언자에게 이런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? 말씀을 보면... 아주 좋은 질문이야. 그래, 맞아요. 그 당시 예언자들은 하느님 뜻을 잘 분별하여 행동해야 했지요. 저 녀석 말하는 것 좀 보시오. 아주 똘똘하오. 눈빛 봤소? 쟁쟁한 학자들 사이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살아있소. 심지어 말하는 품이 깊이가 있소. 놀랍소. 저 나이에 난 저 나이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? 12살에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놀고 있었겠지. 부모님 속 꽤나 썩였을 것이고. 그러게, 꼬맹이 혼자 대단하군. 저 녀석 부모가 누군지 복이 아주 많구만. 어쩌면 부모 속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지. 예수의 부모는 집으로 하룻길을 가다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아보았습니다. 예수가 안 보이네. 예수 봤니? 아니요. 예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봤어요. 삼촌이랑 가는 줄 알았는데. 뭐? 여보, 예수가 없어요. 예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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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는 예수를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습니다. 사흘 만에 성전에서 찾아냈습니다. 여보, 저기 성전에! 뭐? 예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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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의 부모님이시군요. 아드님이 정말 대단합니다. 사흘 동안 저희들과 얼마나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누었는지 너무 혼내지 마시지요. 여기 있는 학자들 모두 감탄했습니다. 이놈의 자식, 왜 이렇게 엄마 속을 태워? 너 찾느라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? 왜 찾으셨어요? 뭐?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모르셨어요? 이 녀석, 말하는 것 좀 봐. 마리아, 아무래도 예수가 힘들어서 정신이 없나 봐요. 그만합시다. 어서 집으로 가자. 예수는 나자렛으로 돌아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며 살았습니다. 저 녀석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?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?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.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.